2017년 극장가를 뒤흔든 영화 범죄도시에 이어 후속작 범죄도시2가 지난 5월 18일에 개봉을 했죠. 원래 범죄도시2는 2020년에 개봉할 예정이었지만 전 세계에서 유행하는 전염병으로 인해 올해 5월 18일에 개봉한 것인데요. 하지만 범죄도시2는 현재 누적 관객 350만 명을 넘어 축축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는 극악무도한 악당을 향한 배우 마동석님의 자비 없는 시원시원한 타격감 덕분에 그런 것 아닌가 싶죠. 범죄도시2에서 장첸을 잇는 지독하고 최악의 빌런 강혜상 역에는 배우 손석구님이 맡았는데요. 그의 외모는 성과 악이 공존하는 얼굴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을 정도이죠. 제작자이자 출연자이기도 하면서 손석구 배우와 함께 합을 맞춘 마동석 배우는 장첸이 호랑이였다면 강혜상은 사자였다 라는 말을 하면서 범죄도시2에서의 스릴 넘치는 액션을 기대해도 좋다고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마동석 배우는 그에게 영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즐긴다는 점에서 너와 나는 같은 피가 흐른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하죠. 오늘은 이 손석구 배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손석구는 어릴 적 내성적인 성격과 부끄러움을 잘 타 성격도 바꾸고 자신 내면의 변화를 위해 유학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죠. 그가 훗날 배우를 하게 된 것도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인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성격도 유지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방법을 터득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학생 시절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간 손석구는 무심한 듯한 표정에서도 대충 알 수 있듯이 유학 시절에 특별히 만든 영어 이름은 없었고 그냥 석구라고 불렀다고 하죠. 그리고 훗날 그는 세계 7대 미대 중 하나인 시카고 예술대학에 입학해 미술을 전공했다고 하는데요. 미술이 자신과 맞지 않다고 느낀 손석구는 곧바로 영화계로 전향을 하게 되죠. 미국 유학생활 덕분인지 그는 원어민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는 KBS ETV 수목 드라마 슈츠와 배우 배두나와 함께 출연한 센스팔에서 멋있는 영어 실력을 뽐낸 적이 있죠. 손석구는 군복무를 이라크에서 했습니다. 그는 이라크 자이툰 부대에 가는 단 한 명의 보병을 뽑는데 지원했고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자신이 선발되었던 것이죠. 손석구는 이후에 연기 오디션을 볼 때에도 이때와 같이 치열한 경쟁률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라크에서 군 생활을 할 때 사막에 고립되는 위험천만한 경험도 했고 이때부터 농구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되었다고 하죠. 그는 전역을 하고 나서 캐나다로 향하게 됩니다. 바로 농구 선수가 되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였죠. 캐나다에서 그는 새벽부터 늦은 오후까지 강도 높은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요. 체력이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나도 부지런해서 그런지 훈련이 끝난 저녁 시간에 시간이 남자 연기학원을 등록해 연기를 배웠다고 하죠. 손석구가 농구를 배운 덕분에 강해진 운동 능력은 훗날 연기 활동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바로 드라마나의 해방일지에서 김지원의 모자를 주워주기 위해 멀리 뛰기를 하는 장면에서도 그의 탁월한 운동 능력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죠. 하지만 그에게는 정말 독특하고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요. 바로 현재 공작기계 제조업체의 대표이사였다가 현재는 배우 일이 워낙 바빠져서 대주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는 원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였다고 하는데 20여 명의 사원이 있고 연매출은 무려 55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죠. 이에 금수저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라고 하네요. 하지만 어린 시절 미국에서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나온 걸 보면 웬만큼 부자여서는 유지하기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손석구는 미술을 전공했고 영화를 공부했으며 연기까지 배웠다 보니 배우 활동을 넘어 연출까지 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죠. 그가 연출한 재방송은 부산국제영화제의 초청작이기도 했습니다. 재방송은 왓챠 오리지널 언프레임드에 나오는 네 가지 이야기 중 하나인데요. 박정민, 최희성, 이재훈, 그리고 손석구 이 네 명의 배우들이 각각 연출과 각본을 맡아 반장선거, 반디, 블루해피니스, 그리고 재방송까지 네 가지 이야기를 선보인 영화입니다. 그중 손석구가 연출한 재방송은 결혼식장에 동행하게 된 이모와 조카의 하루를 그린 쇼필름 프로젝트이죠. 그는 수많은 드라마나 영화에 특별 출연을 했는데요. 드라마 멜로가 체질에 특별 출연해 전여빈과의 호흡을 맞췄고 지리산에서는 전지현의 첫사랑으로 등장하기도 했죠. 특별 출연하며 쌓았던 인기 덕분인지는 몰라도 나의 해방일지에서 그의 특별하고 독특한 매력이 폭발하는데요. 극중 그는 외지에서 온 미스테리한 인물 구시 역을 맡아 김지원 배우와의 추앙 로맨스로 대체 불가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나의 해방일지 이후로 명실상부 대세 배우로 떠오른 그는 아직도 자신의 인기가 체감이 안 된다며 현실감이 없다고 잘 모르겠다라는 반응인데요. 범죄도시2 이후로는 정말 대체 불가능한 대세 배우로 거듭날 것 같죠? 아무튼 손석구 배우님 최고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볼만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